지난달 중순에도 옥정호가 녹초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녹초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상수원 취수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첫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을 세워 채운 옥정호. 호수가 온통 녹조로 뒤덮여 마치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합니다. 농업과 생활용수로 쓰이지만 과연 상수원으로 쓸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유관상 부엌이가 안 좋지. 이제 우리가 맨날 이제 이거 반복되고 하니까 해년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정읍과 김제 일부 지역 등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물을 끌어오는 우남 취수구의 녹조 밀도는 1ml의 세포수가 1000개를 넘습니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 수준입니다. 일주일 전쯤 취수구를 7보 발전 취수구로 변경했지만 시민들의 걱정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먹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녹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많이 걱정되죠, 저는 식수를 사용하는데. 전라북도는 녹조 확산 원인을 최근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이상 고온이 지속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26일 기준 옥정호 저수율은 1억여 톤, 23.5%로 지난해 53.3%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후 때문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용담호 주변은 같은 조건에서 녹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과 현재 밀집된 그 식당, 카페, 요식업소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박교란 주 5회, 수류 분사장치 주 2회, 그리고 조류 제거 차량을 투입하여 조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극심해지는 조류 피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